자, 유형 1번입니다. 유형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뭐해? 인수분해부터 도전을 해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우변이 0이 아니면 인수분해하는 게 의미가 없어. 우변이 무슨 꼴로 만들어야 돼? 0. 이거 전개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5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 2x 되는 거 알겠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3x 계산해서 마이너스 2x야. 넘어올게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는 0이야.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1, 2, 3, 5, 얘가 빼기.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5 해서 마이너스 1 되죠? 그쵸? 그러면 이거 쓸 때는 가로로 쓴다 그랬다, 이거 계수들을. 그래서 인수분해 결과는 x 빼기 3, 2x 플러스 5. 요렇게 되니까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여기에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안 보이면, 인수분해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자기가. 그럼 그냥 바로 무슨 공식을 써? 근의 공식을 써요. 한번 보여줄게요. 근의 공식을 쓴다. 얘가 인수분해 되는 녀석을 근의 공식을 쓰면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보였어.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하다 보면은. 안 보이면 근의 공식을 쓰라는 거야. 무조건 풀려. 근데 근의 공식을 쓰면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근의 공식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얘는 x는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이거든.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120. 이게 뭐예요? 11제곱.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은 이 판별식 여기 있지, 요 자리. 요 자리가 완전 제곱수야. 루트가 없어지거든. 이거 루트 있어요, 없어요, 근에? 루트 없잖아. 인수분해 되는 것들은 여기가 뭘로 나와? 여기가 뭘로 나와? 제곱수로 나온다고, 루트 안에. 요 판별식 자리가 뭘로 나온다? 제곱수. 그래서 근의 공식 써보고, 어? 이거 제곱수네? 아, 그럼 인수분해 됐던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근이 4분의, 하나는 1 플러스 11, 하나는 4분의 1 빼기 1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1 플러스 11은 12니까 약분해서 얼마? 3.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그럼 답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모르면 근의 공식 써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뭐래요? 1 플러스 루트 3. 이 문제랑 나중에 또 켤레 그린이라는 걸 배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인데 또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게 켤레근 내용인데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자, 켤레근은 조건이 필요해. 켤레근은 뭐가 필요해? 조건. 계수들이 모두 유리수여야 돼. 루트가 근이다 그러면 이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도 근이다. 이게 켤레근 내용인데 이러려면 계수가 모여야 된다? 유, 리, 수. 다른 데서는 루트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이. 근데 여기 루트가 나왔어 안 나왔어? 루트가 나왔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어? 얘를 그냥 대입. 근이니까 x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푸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3 x에다가 넣고요. 마이너스 a 1 플러스 루트 3 얘가 2 루트 3.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요, 이항시키면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고. 자,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1, 2 루트 3, 루트 3의 제곱, 그리고 2 루트 3, 재 넘어가면 a 1 플러스 루트 3. 요렇게 되겠죠. 완전제곱 전개한 게 이거, 얘 이거 쓴 거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된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 녀석 계산을 끝내면 4 플러스 4루트 3? 우와, 4로 묶을 수 있네. 우와, 그럼 A가 바로 나오네. 요거 나눠버리면 A 끝나죠. A는 얼마? 4.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아,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인데 얘는 범위를 반드시 나눠줘야 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뭘 나눠줘야 돼? 범위. 제가 반드시 범위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이야. 근데 어떤 2차 방정식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도 범위를 안 나누는 게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이한 거야. 일반적으로는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범위 나누는 방식이 뭐냐, 여러분. 얘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얘 0 되는 값 얼마예요? 2죠, x는 2.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다 한번, 이거 범위 쓰셔야 됩니다. x가 2보다 크다 한번. 그럼 x가 2인 거는요? 2 빼먹으면 안 되죠? 둘 중에 아무데나 등호를 붙여도 되는데 우리는 x쪽이 크다 쪽에다 붙일 거예요. x쪽이 어떤 거? 크다 쪽. 자, 그러면 이 범위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2보다 작으면 0보다 작거나, 즉 음수거나 양수거나 이러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요. 2보다 작은 x값 얼마쯤? 1쯤 넣어봐. 음수죠? 그럼 2보다 작으면 다 음수야. 0을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하나를 넣으면 음수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음수면요, 얘는 어떤 식으로 식이 바뀌냐면 이 식에서 요 절대값이 이제 가로로 바뀌고요. 얘가 음수인 거 알았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야. 그리고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양수겠지. 그러니까 요 식이 이 범위 내에서는 절대값이 사라지고 그냥 가로로만 바뀌면 돼요. 양수는 부호가 그대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계에서 풀면 돼.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은 0 하면 3 빼기 2 해서 x는 인수분해 안 써도 이게 답인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답이다? 얘가 답이다. 2보다 작은 것만 답이야. 그럼 이제 질문 나올 수 있거든? 어떤 게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공교롭게도 이게 2야. 뭐 5나 7 이런 게 아니라 2거든, 지금. 그러면 질문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선생님, 아까 등호를 여기 아니라 여기다 붙였으면 얘도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도 이게 2가 나왔다는 건 얘도 2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등호를 붙여도 돼. 상관없어. 근데 그러니까 크다 쪽에다가 붙이자. 약속인 거야. 우리 반의 약속. 알겠습니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등호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둘 다 붙이는 건 안 돼요. 한쪽만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볼게요. 얘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해서 마이 1 해서 x는 2 여기서 나오잖아.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요번에는 얘가 안 되고 얘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2차 방정식 모든 근은 얘하고 얘예요. 모든 근의 합을 구하여라. 합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이 범위를 쓰라는 이유 알겠어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답으로 해야 돼. 아시겠죠? 다음. 393번도 이것을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절대값 x가 있죠? 얘 0 되는 값 0이죠?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해서 풀면 돼, 안 돼? 되겠죠, 그렇죠?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거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어떤 특수한 꼴에 대해서는 범위를 안 나눠도 된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그런 꼴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절대값 x의 제곱은요, x제곱이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야. 얘 범위 나눠서 풀어도 돼. 그런데 얘를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생각을 바꿔봐. 그러면 치환이 가능해,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x 빼기 2 이런 건 치환이 안 돼. 근데 얘는 지금 이 문제는 x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x 자체를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t제곱 빼기 2t 빼기 2는 0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t는 양수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얘를 풀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럼 무슨 공식? 근해공식. 근해공식, 짝수근해공식. t는 a분의 1분의 1차 계수 반의 부호 반대, 부호 반대, 얘 반의 부호 반대, 뿔 마 루트 얘 제곱 1 그리고 마이너스 ac 플러스 2 요겁니다. 근데 t가 뭐만 되니까, t가 뭐였어? 절대값 x였잖아. 그러니까 양수만 돼. 그러면 여기 1 뿔 마 루트 3 중에 누구? 1 플러스 루트 3만 t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최종적인 답 x는 절대값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1 플러스 루트 3도 답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도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요거 넘어갈 때 사용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절대값 x가 a면 x는 a 또는 마이너스 a다 이거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뿔마 a 됐습니까? 다음. 자 여러분 유형 4번입니다 2차 방정식 활용. 뭐 구하는 거 x값으로 넣고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죠. 자 얘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는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잔디 모양을 이렇게 D자로 깐대. 근데 잔디가 깔리지 않은 땅, 얘의 면적을 줬으니까 요걸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 길이가 뭘까요? 세로 길이. 여러분 세로 길이 뭐예요? 이쪽을, 이쪽에다 쓸까요? 세로 길이 12-2x. 가로 길이 뭘까요? 16-x겠죠? 왜냐면 이게 폭이 다 똑같대. 이게 x, 얘도 x, x 폭이 x 일정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78이라는 건 사실은 12-2x와 16-x를 곱한 게 78이다 그리고 푸시면 되겠죠. 근데 얘 약간 센스가 필요한 거 요거 있잖아요. 2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2 묶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2를 양변 나누면 6-x 되고 나머지 이렇게 쓰고 2 나누면 39예요.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96 39 넘어와 마이너스 39는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2x 96 빼기 39 57인가요? 어라 얘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3이네. 그럼 x는 19도 되고 3도 되는데 19는 버려야지. 왜? 왜 3이야? 야 여기가 12밖에 안 돼. x가 19면 말이 안 되잖아. 아시겠죠? 답은 3. 여러분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399번 요거 할 때 내가 요거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다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다 라고 예전에 설명을 해줬는데 요거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빨간색 볼펜 형광펜 요런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조건이에요.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얘는 판별식은 개수가 뭐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는 실수.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서는 개수가 복소수를 살짝 갖다 놓고 한단 말이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리고 정수 K, 정수는 실수거든. 아 그럼 판별식 쓰면 돼 그냥.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마리 2차 계수 1 상수항 K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차 계수 1 상수항을 얘 전체로 봐야 돼. X가 안 곱해진 게 다 상수항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0보다 크면 된다. 그러면 얘는 25 마이너스 4K 빼기 8.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K가 넘어갈까요? 그리고 25 빼기 8 하면 17. K는 누구보단 작다? 4분의 17보단 작다. 얘가 4점 얼마 얼마죠? 4분의 16보단 크잖아? 그러니까 K는 최대 정수 4.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자, 여러분 중근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뭐 있어요? 중근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판별식 D는요. 또 중근과 같은 내용. 완전 제곱식. 이차함수에서는 접한다. 알겠습니까? 중근, 완전 제곱식, 접한다. 이 세 가지 나오면 다 판별식 D는 0. 아시겠습니까? 얘는 판별식이 두 개 나오니까 지금 여기에 판별식 D1.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마리 3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2차 계수는 1이니까 상수항만 마이너스 4BC인데 아 AC인데 2차 계수 A는 1이고 요거 C에 해당하는 게 요거야. 이게 0. 중근이니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쟤는 A 플러스 6, A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로 A는 2가 되겠네요. 왜? 양의 실수. 여기에서 1로 인수분해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A2를 요 식에다 넣으라는 거지. 얘는 사실은 판별식을 쓰고 판별하라는 얘기 같은데 2를 넣고 생각할게요. 2를 넣고 생각을 하면 요렇게 됩니까? 자, 이루고 판별식을 쓰는 건데 짝수 판별식 써보자. D2 얘 1차 계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얼마? 1 빼기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 6. 이거 음수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됐습니까, 여러분? 다음. 자, 여러분 유형 7번입니다.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판별식 D가 0.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판별식 D가 뭐? 0.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있죠? 뭐야? 2차식.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차 계수는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이것부터 쓰고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2차 계수는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판별식을 쓰세요. 판별식 D는 2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마리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 이게 0이다.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4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9 얘도 마이너스 4마리 가로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 그러면 우와 이거 없어지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12K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4K 9 빼기 12 마이너스 3은 0 K는 마이너스 4분의 3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판별식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근계수 관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